취임 1년을 맞은 서거석 교육감은 그간 대전 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는 침체된 전북 교육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기초학력 신장의 기틀을 다지고 대입 지원을 강화했으며 개인 스마트 기기 보급 등 미래 교육 환경 기반 구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교사 기피 지역 해소를 위해 기존 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 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시도했다고 자평했습니다.